자, 이번에는 네. 시작 코퍼레이션의 태권브이 피규어입니다. 저 김용민 다 만든 거예요? 아니면 완제품?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 입점했습니다. 국내 유일 김청기 감독의 로봇 태권브이에 관한 공식 라이센스를 보유한 시작 코퍼레이션의 태권브이 피규어입니다. 종류는 조립식 프라모델인 키즈 태권브이 1000개 한정판, 중국산 피규어 브랜드 포포베와 제휴해서 생산한 2000개 한정판 포포베 태권브이, 그리고 15cm 크기와 안정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슈퍼 태권브이 액션 피규어까지, 이 밖에도 메탈 태권브이와 태권브이 책받침, 또 우레메와 나라라 슈퍼보드의 손오공, 펭수 등 추억의 피규어와 최신 인기 피규어까지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거대 로봇 태권브이 피규어 및 추억의 인기 캐릭터 피규어를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또 나를 위한 새해 선물로도 좋습니다. 김용민닷컴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말연시에도 배송비 빵원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이 펀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잠시 후 마이너스마트 오픈이며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좋아라 주세요. 좋아라.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자, 우리 권순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아, 직함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 대선 선대위죠. 네. 선대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예, 예. 선대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예. 팀장? 그냥 팀장입니다. 아, 그냥 팀장이야. 어,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막 윤기가 막 흐르는데. 자, 좋습니다. 아니, 살은 빠졌는데 예. 혈색은 좋아지고. 혈색 좋아지고 막 빛이 나. 자, 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에 후보를 몇 번 독대하십니까? 아, 독대는 전혀 안 합니다. 어? 아, 그러면 저기 SNS까지 포함해서. 일단 SNS가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혹은 뭐 메신저로. 텔레그램은 이번 후보는 정보 처리량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달해드리면 뭐 하루 수시로. 아우, 그럼 수시로 만나시는 분이네. 번외관이네, 번외관. 미국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 이재명의 명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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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별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의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SNS 공간들이 무지하게 많고요.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팀원들이 글을 적고 후보도 보고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누가 이재명한테 뭐 얘기를 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대위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사실 역대 대선 후보 중에 제일 젊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64년생. 맞아요. 64년생 네. 공당의 대선 후보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보님이라고 안 하고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죠. 마치 그 오바마 캠프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네. 또 느껴집니다. 뭐 우리 스스로가 그 선대위 사람들 뭐 동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동지로 보는 동지 거죠. 의식으로. 예, 네. 그렇다고 뭐 대통령 된다고 해서 특별히 잘 봐줄 사람 아니거든요. 예, 능력에 따라 쓰는 사람이니까. 예. 예.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캠프에서 보는 현재 판세.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사실은 그거 말씀 전해드리려고 온 거죠. 네네네. 지금 이제 뭐 그림으로는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11월 5일 날에 윤석열 후보가 저쪽 후보로 확정이 되었죠. 아. 그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나온 조사를 점으로 한번 다 만들어 봤어요. 오. 그러니까 이재명 다자 지지율과 윤석열의 지지율을 빼면은 그 점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한 11월 1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발표된 것을 점으로 다 해봤더니 네. 11월 5일 딱 지나서 그 다음 주가 11월 2주차인데 네. 그때는 그 점들이 전부 다 0 아래로 전부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0 아래라 하면 뭡니까? 0 아래로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마이너스 윤석열이니까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11월 2주차에서는 이제 수많은 파란색과 파란색은 전화 면접이고 네. 빨간색은 자동응답인데 네. 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조사가 이제 0 밑으로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요. 마이너스가 예, 없어요. 그래서 그게 11월 중순, 말, 12월 초순, 중순 접어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파란색,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0 이상,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거죠. 네. 나오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총 7개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약간 모호하긴 한데 공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를 구분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5월화 이틀 동안에 발표된 것이 총 7개인데 7개 모두가 0 이상으로 와 있습니다. 아, 다 이기는 걸로. 예. 야. 그래서 대단한 변화죠. 한때는 11월 2주차에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무려 15%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한테 뒤졌었는데 지금은 모든 7개 조사가 그것이 자동응답이든 전화면접이든 그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나왔어요. 짜게 나왔어. 그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7개 조사가 이기는 걸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보면은 조금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주 집계로는 자동응답으로는 한 1%포인트 전으로 지는 걸로 종합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한 2%포인트로는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그래도 자동응답 조사만을 보면은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른바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하긴 힘들거죠. 근데 지금 아까 7개 조사 중에서 자동응답 5개, 전화면접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들을 보면은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대략 한 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한 4.6%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서 종합하면 한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이번 주 조사를 종합하면 한 3.9%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응답도 전화면접도 전부 다 앞서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뭐 앞으로 이번 주 발표가 더 되겠지만은 네. 실질적인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연말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추세선이 네. 참 표현이 근데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름답다. 안정적이고. 아름답다. 아니 여기 저신뢰도 조사 두 개는 어디 겁니까? 아니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근데 공정? 아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여러분 요거는 귤입니다. 토마토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사실은 저신뢰도 조사는 몇 개가 있는데 아마 뭐 우리 지지층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저신뢰도 조사도 봐야 돼요. 예, 한 11월 2주차 되면은 저신뢰도 조사는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는 이제 통계하는 사람들 아웃라이라 그러는데 이상치로 분류되는데 요즘에는 저신뢰도 조사도 사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제가 그걸 집어넣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이재명 갤러리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는 공정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이 이겨야 난 그걸 믿겠다. 예. 아, 제가, 예.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이네요. 뭐 이재명 교수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 전체적인 우리 선대위 종합분석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예. 계속 그들 조사들을 봐왔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교수는 요즘 공정이나 일부 조사가 다른 조사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혹시 교란책이 아니냐. 의심을 너무 많이 하시네. 예. 뭐 어쨌든 교란책이든 아니든 간에 네. 가장 나쁜 걸 기준으로 해서 머리 수그린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네. 이제 그런 조사 포함해서 전화면접 조사 그리고 다른 이제 다음도 다 포함해서 7개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가 플러스로 나왔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 인터뷰 보니까 본인이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길래 후보님이 직접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박스권이라는 단어가 레거시 정치부 기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박스권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쳐놓은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의도는 네.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바라보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박스권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앞서서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선거에도 45%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 없었어요. 한 번도 다. 맞습니다. 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무응답이라든가 응답 안 하는 분들은 투표 안 하거든요. 네네. 투표 안 하는 걸로 빠져버리면 이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균치를 올려버리면은 네네. 사실 50%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부동층이라고 해서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한 평균 내면은 여전히 한 12에서 14 정도 되거든요. 그거 부동층 잡고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는 진영 간 대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고정적으로 가져가
가져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층과 다른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또 지금 다자구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40%를 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가지고서 박수권이다. 박수권은 기본적으로 지지율은 우위에 있지만은 네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프레임이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상 이제 프레임에 불과하다. 부동층, 뭐 다자구도 진영 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표들을 다 고려하면 지금 상황에서 40%를 이상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박수권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최근에 전 리얼미터 실장님으로서 네. 리얼미터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불신이 상당히 댓글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네. 일각에서 여론조사 보시는지. 개별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캠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 저 조사는 저런 문제점이 있어라고 저는 다 압니다. 조사 시점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화번호 필터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사 방법 문제라든지 문항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아, 이 조사는 조금 보수 편향이야. 아니면 또 진보 편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특정한 11월 한 2주차에 특정한 조사들 같은 경우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조사인들은 이제 샘플링 조사라는 것 자체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랜덤 에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또 비랜덤 에라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그 범위 속에 있는 조사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한 한두 개, 두세 개 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리얼미터 포함해서 다른 조사도 좀 그렇게 보는 것이 특히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낙관적으로 봤을 때 보고 전략을 세우고 일정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현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사들, 그 기관의 조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캠프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치고 올라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뭘 했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전략도 아마 권순정 팀장님께서 많이 또 수립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한 달은 넘어했고 한 달 한 보름 전, 보름 전쯤에 야, 이거 컨벤션 효과가 이렇게 무서웠나? 네.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어느 순간 가면은 좀 정상화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겠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상당히 좀 비상이었습니다. 뭐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떡을 주더라도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김건희 논란과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힘의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어떤 뭐 극빈층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3프로 TV에서 나왔던 정책 그거 토론해봤자 뭐 싸우기만 하고 뭐 그 뭐 왜 해 이런 식의 설화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촉발시킨 내분 이런 어떤 외생적인 반사이익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반사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선대위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판을 쳤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선대위가 정책이나 비전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네. 은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후보 경쟁력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자질, 능력, 그것이 뭐 똑똑함이라든지 그리고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든지 아니면 강력한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전부 다 얘기되는 후보의 경쟁력 자질 그리고 특별하게 윤석열 후보가 대비 효과들이 시속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한쪽에 일은 낮으니까 이게 후보의 경쟁력 또는 자질론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이재명 후보가 어마무시하게 그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네. 후보의 국정운영의 자질이라든지 네. 보여왔던 능력은 근데 역대급으로 이게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여타의 김건희 논란이라든지 태도 논란이라든지 내부 문제 이 자체가 보다 증폭되어서 반사이익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나왔던 모든 일곱 개 조사의 올킬 이 결과는 바로 그러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이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 못한다고 봐요. 아...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가 6페이지 보시면은 네, 네. 그러니까 7개 조사에 이념 성향별 조사 참여율을 네. 뽑아봐 왔어요. 네. 근데 지지율과는 별개로 진보층은 지난주 27%에서 이번주 27%,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면은 오히려 조금 줄어든, 그런데 보수층은 지난주 28%에서 이번주 7개 조사 평균하면 33%로 높아졌습니다. 오. 5%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둘 간에,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층하고 어떤 조사 참여율을 빼보면은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진보 기준으로 이번 주 이제 7개 조사 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기는 걸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 논란인데 저쪽에 악재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지만 네. 조사 참여율, 이것이 이제 정치적 활성도이지 않습니까? 네. 투표 참여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활성도인데 정치적 활성도에서 무려 27대 33으로 진보가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결집을 저쪽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엄청나게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거꾸로 하면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저쪽처럼 당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진보층이 지금 상황에서 현 정부 아래에서 치러지는 줄 것인가?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돼. 우리가 김건희 논란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진보층도 이들 보수층이 무려 5%포인트 결집한 것처럼 결집을 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한국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냉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직결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한국의 진보를 동원하려면 네.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네. 흔히 하는 이제 뽕을 준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대선은 여론조사 지지율 아니에요. 그렇죠. 득표율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여론조사는 모집단의 유권자면은 전부 다 그걸 맞춰가지고 가중치 조사하지만 투표는 참여 안 하면 빼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활성도, 투표 참여율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활성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의 악재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보수층의 정치적 활성도가 무려 진보 대비해서 6%포인트,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높다는 거.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는 뜻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지지층들과 우리 선대위 모두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제가 한 올킬에다가 4%포인트 앞서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후보 구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안철수가 드랍하고 저쪽을 붙을 확률이 더 많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네. 가능성은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보수적인 판단으로?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7개를 종합을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39%이고 윤석열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무려 한 1.5%포인트 올라서 한 6.5%까지 올랐어요. 두 개를 한번 더해보십시오. 35와 6.5를 한번 더해보십시오. 41.5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자에서 윤 후보한테 한 4% 앞서 있어도 지금 39대 한 41.5%, 한 2.5%포인트 뒤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특히나 선거 같은 경우는 생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또 후보 구도의 불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미디어입니다. 지금 전 너무나 놀란 것이 헹코에서 I believe 그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조롱의 의미로 만든 그렇지.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다음날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공감의 의미로 기사를 여러 개 더 SBS 그 기자 SBS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 보도도 되게 많이 못 보셨나 보군요. 그걸 또 그렇게 소화를 했어요. 맞아요. 난 믿는다. 이재명에 관련된 보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진실하는 것을 그렇게 가짜로 조작해서 만드는데 반대로 저쪽 지지층에서 만든 어떤 조롱의 의미를 공감의 내용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목잡을 이디야 진짜. 그러니까 미디어가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층의 활성화 정도가 지금 현 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다. 아마 못 따라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 구도상의 안철수 문제가 남아있고 미디어가 길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든크로스 했다고 해서 기회낙낙할 때는 전혀 아니다. 더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길어져 있으면 다른 직접 소통이라든지 메타버스처럼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뚫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위기감을 고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 행보와 같은 중도화라든가 이 중도 보수 행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일단은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의 힘이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지층의 힘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재명 갤러리, 클리앙, 딴지 게시판, 그리고 여기 김용민 이상향님을 비롯해서 여타의 어떤 우군들, 그리고 접점들이 이제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과 이러한 어떤 지지층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를 포함한 선대에 있는 부분들은 그 두 축을 스포트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단순히 중도가 아니라 우리 선대에 있는 참모들,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지지층들을 보다 열심히 비전, 정책이면 정책, 그리고 후보 자제이면 자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우리 지지층 사회가 아니라 다른 분들, 중도층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한테 밭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선대위 보좌진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도층 타겟팅을 해서 그쪽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지지층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최근에 배우자 리스크 때 보니까 저쪽이 더 많이 결집을 했어요. 팀장님 말씀처럼. 근데 네. 김건희 씨가 등장한 사과한 이후에는 저쪽 지지층이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상당히 좀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상당히 큽니다. 재밌는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하고 김건희 건이 두 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13, 14일 날은 김건희 그리고 15, 16부터는 이제 아들 이렇게 터졌는데 참 희한해요. 우리 보통 네이버는 보수적 성향의 유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정합니다. 네. 다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유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근데 그 13일부터 아들 건까지 다 포함해서 쭉 보면은 네이버는 김건희에 관련된 검색량, 그러니까 검색량 자체는 실제로 여론의 관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검색량이 모든 정부관을 통해서 가장 높아요. 피크도 아들 건보다 비교가 안 되게 피크가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구글 검색량을 보면은 아들 건이 훨씬 더 높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또 지지율이, 지난주 지지율을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상당폭 하락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 한 3배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 하락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보수층하고 문재인 반대층에서 다 이탈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권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다 아기가 맞춰집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들 문제가 터졌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층이 많이 가니까 아들 문제에 관심에서 많이 갈 것 같은데 김건희 쪽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종합을 하면은 김건희 건의 전체적인 그 네이버가 전체 포털 사용량의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한 67.8% 되고요. 그리고 구글이 올라서 한 26%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압도적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김건희의 검색량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크기가 상당히 크니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았고 지지율에서도 윤석열의 보수 야권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떨어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 건보다는 김건희 건이 데이터에서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과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 believe를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공감의 의미로 자꾸 바꿔내려고 하는 거 있고 기자회견도 그거 없었잖아요. 질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방송기자 토론회 부분에서도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질문이라든지 완전히 달랐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미디어가 기울어진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고려하더라도 김건희 논란 이 부분들이 지지율의 저쪽에 악재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캠프에 문제점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슈를 길게 안 끌고 가고 네. 자꾸 새 이슈로 바꾸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으로 이슈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호응해주기보다는 네. 김건희 이슈를 저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라든가 캠프 구성원들이 18개가 되잖아요. 네, 의혹되는 것들이 낱개로 쪼개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후보가 어제 이제 비슷한 그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떨어지는 영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모티베이션 효과가 있고 위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효과는 좋긴 좋은데 기본적으로 불만족을 누그러뜨려주지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지지까지는 안 되는 요인들. 모티베이션을 해서는 아예 일까지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 되는 네. 것이고. 근데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 지지층 등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못 가죠. 못 가는 그러니까 위생 요인처럼.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는 상대적으로 벌릴 수는 있지만 내 지지층 실제로 하나 둘 순증가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소신이고. 그래서 사실 검증이 부분이죠. 김건희 논란의 이 부분들은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네, 네, 네. 논문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이제 검증의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것만 가지고 선대위가 계속 갔을 때에는 사실 저쪽에서 치는 방식에 따라서 정쟁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정쟁화가 되면은 둘 다 잃습니다. 우리가 잃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거티브 같은 경우 이른바 이제 위생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티베이션까지 안 나가는 생각하고 이제 정책이라는 비전 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지금까지는 이제 후보의 장점과 함께 연설과 함께 다소 좀 추상적인 어떤 담론 중심의 그리고 방향성 중심의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1월 1일 이후부터는 아마 상당히 구체적인 메가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메가 공약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완전히 1월 달에는 정책 비전 드라이브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수준의 정책 비전 드라이브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말로 국민들의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 비전 드라이브로 간다는 방향으로 아마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거티브 요건은 이런 거지만 이제 또 이제 후보 중심으로 비전은 가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양의 문제를 네. 이야기하는데 후보가 메시지를 내면은 선대위나 의원들이 똑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백업이 좀 약해요. 백업이 약해요. 네. 늘 느끼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우리 지지층들의 또 염려 중에 하나가 또 저놈들이 뭐 좀 네거티브 카드를 숨겨 놓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려 가지고 또 후보를 고농스럽게 만들고 지지율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또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걸 네, 염려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포지티브한 그랜드 비전으로 덮어버려야 되거든요. 양으로 네. 양으로 덮어버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김용민 PD가 또 이게 조사해야죠. SNS 100개월로 이게 조사하면서 네. 해야 됩니다. 진짜 아마 저도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아마 연초에 나올 겁니다. 그게 몇 군데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도 대충 알 감이 있거든요. 모병제 같은 것도 상당히 좀 구체적인 아니, 그런 것보다 아마 정치 경제 쪽에서 나올 거예요. 정치 경제 쪽에서 네, 핵심적으로 그, 사회 이슈보다는 네. 정치 경제 이슈로 나올 거예요. 저는 너무 이제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렇죠. 네거티브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이 정책과 비전이 없느냐? 아, 이 많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예. 아유, 그 어디. 그리고 기존의 정부의 결과 상당히 많이 다른 철학과 가치를 품은 정책과 공약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기존에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엄청난 정책들을 경험을 했고 축적을 해놨고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의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있는데 이걸로 왜 안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로 싸워야죠.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위공무원들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전화왔는데 이재명이 성장 정책을 잘하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차 강조했던 대로 우파와 보수에게도 이게 호응이 되는 후보예요. 지금까지 민주진보진영에서 나왔던 후보들 가운데 이념, 관념에 갇히지 않고 실사구시로 접근을 해서 이사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 중요한 데이터 하나 이제 대변인님하고 소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60대 이상에서 이번 주에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은 네. 무려 32%가 나왔습니다. 와. 많이 나왔네요. 19대 때 문재인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얻은 게 얼마냐면 23.4% 나왔어요. 60, 70대 나눠져 있어서 한 자리로 60대 이상 한 23.5%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율로도 이미 이번 주 7개 조사 종합하면 60대 이상에서 32%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선거 득표율로, 그러니까 부동층을 제외하고 100% 환산한 방식으로 선거 득표율로 얼추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32%가 아니라 35%입니다. 더 올라가네요. 60대는 투표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 60대 이상 어르신한테 보수적인 어르신한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전국에서 한 23.5%밖에 못 얻었는데 왜 지금 이제 환산해서 35%까지 지금 얻게 되느냐.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적인 직군이 주부와 함께 자영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영업에서는 지금 42대 39로 앞섰어요. 지금. 이번 주 특징이 그거였죠. 자영업.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조차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실용주의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권자조차도 진보 보수의 틀 속에서 이재명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60대 이상의 이 30몇 프로 지지율이 지금 현재 나온다고 생각해요. TK도 한번 보시자고요. 대구 경북도 지금 무려 24%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환산을 하면은 28% 정도 돼요.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19대 때 문 후보가 민주당 역사상 가장 높은 TK 지지율을 얻었는데 그때 21.7%였어요. 맞아요. 21%. 그러니까 지금 중간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을 환산하면 무려 28%가 TK에서 와 있는 거예요. 예. TK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고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 출신에서 잘 알죠. TK가 바로 보수적인 성향들, 어르신들의 정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온 거 어떻게 이재명을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게 지금 과거의 좌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낸 거죠. 맞습니다. 지역으로 볼 때 최근에 경기도가 대구 출신이세요? 예. 대구. 왜 사투리를 안 쓰세요? 서울말 쓰잖아요. 강하게 쓰지 쓰고 있는데. 네. 같은 대구 출신이 듣기에 서울말. 그러니까 기존의 네.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의 문 대통령하고도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지도자로서 이재명과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대권 후보 또는 대통령과는 완전히 또 달라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국민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재명은 국민 삶을 조금이라도 지금 개선할 수 있으면은 그걸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경기도지사에서 말해줬고 성남시에서 말해줬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저는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자영업층이 좀 바뀐 게 저는 그 재난지원금 관련한 메시지하고 부동산 그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 반영 좀 유예하겠다. 이게 좀 많이 솔깃하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경기 지역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통계적 오류 정도로 보시는 건지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불경 지역이 아까도 여기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더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하시는데 어떤지.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게 하나의 유권자 전체의 그림이지만 여기에는 수십 개의 조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TK하고 경인을 보면은 경인은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삐까삐까하게 왔었고요. 지난주에서도 한 5%포인트 앞섰고요. 요번 이제 7개 조사, 요번 주에 발표된 조사는 7%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서울은 우리가 계속 따라 붙고 있을 때에도 서울은 한 10%포인트 격차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김건희 논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악재가 저쪽에 터졌었잖아요. 네. 우리 쪽에 아들 문제도 있었지만 지난주에 서울은 6%포인트까지 줄어들었고 이번 주에 놀랄만한 결과인데 36대 36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잠정적입니다. 7개 조사 기준으로 해서 36대 36으로 좁혀졌습니다. 거의 똑같네 그러면? 네. 상당히 이거 놀랄만한 건데요 지금. 예, 이거는 서울 지역에 서울은 정말 11월 5월 이후에 조사된 것들 그것도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거의 맞아요. 10%포인트 계속 그 말이에요. 안 줄어지고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 6%, 이번 주는 36대 동률 수준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7개 조사 기준으로 그렇게 붙어 있다. PK는 계속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계속 11월 5일 이후 한 6주, 7주 연속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PK 같은 경우는 33% 정도까지 올랐고 반면 윤석열은 40. PK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40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가 19대 때
그때 이제 고향이었잖아요. 네. 고향이었는데 그때 30%도 후반으로 얻었던 거 아니고 39%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39% 정도 받았는데 지금 PK에서 33%를 부동층을 제외하고 득표율처럼 그렇게 100% 환산하면은 지금 한 37%의 근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K도 나쁘지 않고 TK는 정말로 좋은 흐름을 계속 아마 고향 때문인 것 같아요. 고향 때문에 그런 분이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PK에 갔다 왔더니 예, 그렇게 PK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네. 제가 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네. 조직을 내보니까 느끼는 건데 지금 객관적 상황이 PK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주체가 너무 약해.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도 있었고 모세혈관이었고 어, 김경수도 있었고 오건도 있었고 아, 주체. 상징적인 송철호도 쓸만했고 김영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김경수 없어졌지, 문재인 없어졌지, 오건은 없어졌지, 우리 주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이제 계량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쭉 시계열로 쭉 보면은 TK가 계속 우상향으로, TK하고 PK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가요. 그리고 19대 대선을 기준으로만 봐도 PK가 지금 나쁜 상황. 이제 PK가 호남 원적자가 한 10, 한 5, 6% 정도 돼요, PK는. 맞아요. 아, PK는 호남 원적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없을 것 같은데. 1%. 네, 그러니까. 거의 대구가 거의 2%, 대구가 맞아요. 2% 이렇게. 사업하러 일로 많이 갔다. 네, 네 그래요. PK는 일단 호남 원적자가 많고, 제가 이제 영호남에서, 특히 이제 영남 지역주의를 공부를 해보면은 차이가 뭐냐면 PK는 이미 보수화됐어요. 근데 PK는 보수화된 게 아니고 지역주의의 영향이 강할 뿐이지 맞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역동성과 진보성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TK는 정말로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제가 대구 출신을 압니다. 제가 정말로 2012년도 유학 갔다 와서 아버님하고 고향에서 이제 목욕탕 갔는데 아버님 제가 무슨 일을 한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을 다 아니까 와서 이제 우리 얘기 안 하는데 등물어 드는데 이번에는 그때가 박근혜 될 때였습니다. 박근혜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합니다. 딱 한마디. 등 뒤 이렇게 앞에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지금 지지율로 24% 나왔다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를 타겟팅을 해도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 박정희하고 리더십이 무지무지하게 닮았어요. 비슷합니다.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도 사실상의 산업전환을 이뤘지 않습니까? 제조업. 경제산업정책. 경제산업을. 전환기에서 성장을 이뤄냈고, 그렇죠. 지금도 실질적인 단계는 다르지만, 전환기에 성장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리더십이라든지 각각 시기에서의 어떤 국민들로부터는 어떤 시대정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의 요구,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지금 박정희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는 비슷하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TK 분들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밑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측면 봤을 때 과감하게 30%를 목표로 둬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나중에 여론조사하실 때 참 선거다 이런 거 하긴 그렇지만 선진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네.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이 어떤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 꿈이 뭐예요? 선진국이 되는 거잖아. 네. 지금 선진국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부로 잘 못 느끼잖아요. 네. 선진국형 정치체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 선진국형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 레토닉에 대해서 아마 좀 맛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좀 세대들은 또 30대 이상들은 이미 2030은 선진국이라고 2030은 못 느끼지만 느끼는 아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선진국이 된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 뭔가. 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표현은 이제 선도국가. 그냥 단순히 세계에서 선도국가를 얘기하는데 일단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이제 선진국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인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극화가 예. 있어서 느끼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미국도 선진국인데 양극화보다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 더 심한 것 같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선진국이면 민주주의 할까? 네. 선진국인데 민주주의 안 되는 나라 많아요. 일본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거든. 그렇죠. 선진국인데 안전할까? 미국 안 안전해요. 선진국인데 복지 잘 될까? 안 되는 데 많아요. 민주주의 하면서 선진국이면서도 안전하고 복지도 잘 되고 이런 나라 세계에서 찾아보면은 유럽에 있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몇 나라 외에는 특히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는 몇 개 없어요. 저는 거기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좋아. 근데 내 삶이 바뀌어? 그렇지. 그게 이재명 정부의 아이덴티티라고 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그럼 이재명 그것이 정부? 이제 양극화 완화도 될 수 있고
그동안 정말로 모든 사람이 지역균형 발전 말로만 떠들었는데 그렇지. 지금 지역균형 발전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 일극 체제이지 않습니까? 안 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균형 발전을 실제로 이뤄내고 그런 걸 통해서 양극화를 완화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아시죠? 우리 권팀장도 그렇고 저도 뭐 이재명 후보 오랫동안 네. 같이 일해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는 경제 수치는 참 좋아 이 말 안 하는 걸로. 그래도 이재명 사람을 제가 길게는 못 봤는데 아마 삼성에서 제일 주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네.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니라 세계에서 나라를 강력하게 뭔가를 높여내고를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의 어떤 가치나 철학적인 기반은 내 삶, 내 국민의 삶.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양극화 완화라고 될 수 있고 진짜 지역균형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극빈층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것들도 있겠고 어떤 방식이든 내 삶을 바꾸는 것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그 얼마 전에 어디서 본 거더라 기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에요 왜냐 윤석열에 비교해서는 특히 그렇죠. 네. 윤석열은 뭐 그냥 기업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수사해. 그냥 수사하고 털고 그냥 뭐 감옥 집어넣고 그건 일상사인데 이재명은 굉장히 그 진보적인 것 같지만은 예측 가능해요. 맞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관념도 있고 또 지향하는 바도 있고 또 어떻게 기업이 해야 더 신나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또 의지와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민주정부 들어서면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독재를 할 수가 없잖아. 네. 사실 그래서 나는 우리 보수 우파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그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시켰다고 쳐보자. 입당하고 불과 4개월 만에 된 대선 후보가 너희들에 대한 로열티가 있을 거 같니? 너희들 까불면은 아주 아작을 낼 거야. 말 안 들으면은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래. 아니면은 야당이 되면은 비난하기도 좋고. 그렇다고 뭐 자기들한테 뭐 조금도 해코지를 할 일도 없고 욕하기 좋잖아요 사실은 야당이 되면 야 이재명이 되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지 않니? 얘기라고 싶더라고 지금 여기가 투표율이 반영이 안 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투표율을 어떻게 보시는지랑 이재명의 공정 이미지가 왜 약한지 뭐 좀 강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선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문정서에 기반한 정권교체의 대표자로서의 윤석열의 기능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의 첫 출발이 공정과 상식, 법치로서 3월 초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반문정서의 핵심, 정권교체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한테 박았다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충돌한 네.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의 이해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버리고 네. 뭔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이미지가 문재인 정부 시대로 박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혹시 지금 그게 아닌 걸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조국 정부 우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런 걸 거치면서 내로남불 그리고 조롱도 많이 당하고 근데 거기에서의 어떤 대척점에서 윤석열이 바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윤석열이 그게 수사를 지휘하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반문정서와 정권교체에 대해 경조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할 수 있는 담지자로서 인식을 해왔었죠. 얼마 전까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님이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게 변수일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뭐랄까, 신년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까.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이제 한 달 딱 지나서 설날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쟁취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 고민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세대별로 어떻게 될지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실제로 억울하든 안 하든 간에 여론은 인식의 부분이거든요. 진실이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인식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인데 이제 도덕성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질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말 뽑을 사람이 없네라고 하는 중도층의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윤이나 또는 이재명도
아, 좀 아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20대, 30대 초반 때는 많이. 20대 여성들 특히. 예, 여성도 그렇고 남성들도 많습니다. 지금 팬콜에 윤석열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커만 계속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표율은 높아지겠냐. 그래서 지금 수치는 어느 정도 높아지고 좀 낮아진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기준으로서의 두 후보에 대한 인식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높아지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표율을 추정하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 이렇게 저 양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안철수의 가능성은 얼마라고 보세요? 아, 그건 저 우리 교수님한테 아, 그러니까 말할 가치가 없습니까? 언급할 아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변드려요. 안철수 가능성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가능성인지 가능성이 네. 합당의 가능성.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네.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것이다. 이게 상수다. 라고 예. 보시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 캠프는 그렇게 보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보수로 보는 방법이니까. 동의합니다. 예. 본 팀장님 계셔서 너무 저 뿌듯하고 안심이 됩니다. 제가 예. 사실은 이 방송에서 예. 아주 저도 극단적인 보수적 전략을 이야기하다가 엄청나게 댓글에서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리 한다고.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저보고 제가 있어서 좀 안심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 있어서 안심됩니다. 그거는 맨날 수그리. 그렇지. P&R 공정이 우리의 기준이요. P&R 공정이 좋게 나오면 쟤네도 우리를 눈터득이 하기 위해서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수그려.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전까지는 이게 본선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이제 클리앙 많이 가고 딴 게 눈팅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이재명 갤러리 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갤러도 이제 가끔 가기는 하지만 이재명 갤러리 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재명 갤러리의 주력 세대를 좀 추정을 해보면 20대 후반 30대 초 남성 중심이 아닌가 싶은데 아. 뭐 아니면은 좀 교정을 좀 해주시고요. 네 너무 귀여워요. 예 너무 귀엽고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로얄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그 로얄티.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웃긴 게. 그 이재명이 대기하기 위해서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고개 숙인다. 아니, 이재명 갤러리 갔는데 방금 네. 여기가 찌가역의 소굴이냐? 그런 말이야. 찌가역의 소굴이냐? 그 손가역. 손가역과 찌가역. 클릭했더니 네. 내가 이번에 찌재명을 찍기로 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 30대 여성의 감성은 아닌데 당연히 아니죠. 욕도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쿨합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되게 비슷해요. 엄청나게 쿨하신 분이거든요. 네. 스스로가 찌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밈을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갤러리 가보면은 뭐 이게 분탕질 오잖아요. 네. 막 이렇게 분탕질을 가끔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놀다가 공지를 한번 보고 설득 안 해. 그리고 내부에서도 금방 전향한 사람들은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슈에 대해서. 받아주나 보지. 예, 그렇게 되면 되게 쿨하게 클량이나 그런 데처럼 설득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예. 그런 게 좋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되게... 쿨합니다. 놀다가 공략과 지금 들어왔는데 몇 명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떤 세상인가 한글로 쓰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인가 어떤 의도인가 감을 못 잡는데 아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갤러리 아니고서는 예. 이재명 갤러리만 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인간형의 쿨함이 이재명 갤러리 쿨함하고 엄청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엄청나게 쿨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나이 때 쿨함 가보면 정말로 쿨해요. 예. 예. 전에 그 저기 박시영 TV 나와가지고 예. 이재명 예. 후보가 예. 인사를 하는데 저기 찐 나왔네 찐. 예. 이재명 후보가 저기 찐 나왔네 찐하니까 좋아하니까 햄코가 난리가 났어요. 예. 야 저걸 받아치다니. 예. 예. 감성이 약간. 진짜. 근데 사실 그 찐이라는 것이 예. 이재명 후보의 이제 개인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밈에서 아유 그럼 멸칭이었죠, 긍정적인 밈으로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후보님도 그 찐의 의미가 긍정적인 밈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 시점에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리의 전조,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유희입니다. 유희.
유희. 예. 아, 즐거운. 그러니까 우리 후보를 부정적으로 유희하는 펜코의 어떤 윤석열을 하는 그런 아이빌리처럼 어떤 부정적인 유희가 아니라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걸 전제로 해서 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결이라든지 한번 가보세요. 놀이가 되고 있어요. 놀이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야지 밥갈기를 아드레날린 올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노래가 되지 않고 의무가 되는 순간 힘들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계열이 우리 지지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이재명 계열을 보면은 애들이 애들 나이가 많이 아들 뻘이니까 네. 애들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귀여운 우리 애들이 정말로 놀고 있어요. 쿨하게 놀고 있어요. 놀다가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어떻게 취급받냐면은 착한 바보 형. 네. 네. 사람이 화를 주체 못하는 착한 바보. 그리고 클리앙류의 꼰대스러운 부분들도 애들이 인정을 해줘. 네. 아, 다 그렇지 뭐. 네. 아, 이 친구들이 형 같아. 네. 네.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지원군이다. 아, 그래요. 클량이나 딴계도 좀 다른 방식에 있어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강력한 지원군이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들이 이끌어 간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사장님이나 예. 소장님이나 저들 같은 경우는 이 둘이 잘 움직여서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언하고 보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갤러리하고 펜코를 왔다 갔다 하면요. 정신이 헷갈리시잖아요. 아니, 재밌어요. 그래요? 야, 이게 친세계구나, 여기가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가 친세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갤러리 너무너무 재밌어요. 많이 올라오네요. 전향했다는 사람들 많이 올리네. 네. 네. 요즘 특히 전향자가 많습니다. 전향자 많네요. 네, 특히 주로 그... 펜코에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특히 전향자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떤 정무적 감각이 탁월해요.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는 공정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안 믿는다. 아, 이거 보십시오. 아니, 그것보다 그게 진짜 대단한 감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각보다 더 정말 놀라운 거는 네. 공정이 좋게 나오면은 저걸 우리 교란시키려고 해. 우리가 고개 숙들게 하려고 해. 그러면 그래도 고개 숙인다. 이게 저는 완전 재밌네요. 정말 완전. 아, 네. 그래요. 뭐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귀엽고 그러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새로운 세대가 왔네요. 이재명과 함께 멋진 세대를 네. 또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게 이재명이 복이자 그렇죠. 또 이재명 정치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이재명 잼겔 류의 지지층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자리에 지금 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온실에서 자란 엘리트 정치인들은 이런 데 가지도 못해요. 예. 결국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 그 이재명 잼겔을 보면은 예.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래요. 예.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 갤러리로 예. 아까 저는 끝나기 전에 꼭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아, 예. 네네. 여전히 보수층이 활성화된 정도가 진보보다 너무나 높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그럴 것이라는 거 그리고 후보 구도 안철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결코 이거는 그냥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꼭 우리 지지층 분들께서는 인지하시고 고개 맨날 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권순정 팀장님과 함께 정말 희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국면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네. 지혜도 주셨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효자 네. 이재명 갤러리 네, 효자라고 해서 이재명의 아들들이 아니라 네. 친구들 네, 친구들이죠. 친구들 동지 동지면 좀 과할까? 아들에게 친구죠. 친구 네, 친구들 네. 동지는 옛날 언어고 예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이재명 갤러리 많이 들러주시고 많이 또 호응해 주시고 이해를 못하면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언어에 또 흡수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정 팀장님 더 고생해 주시고 더 좋은 소식들 또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끔씩 나오셔야 되겠네요. 가끔씩 나오셔야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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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이제 또 네. 중대한 어떤 분기점이 그쵸? 생기면 네. 그때 나오셔서 네. 네. 새로운 또 방향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권순정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